김승진 축의 매불쇼. 자, 요즘 뭐 장안의 화제. 예. 영화 코너. 영화 코너. 너무 재밌어. 진짜 아 이거 정말 난립니다. 네 분들이 진짜 너무 고맙죠. 보석이야 보석. 네. 네. 하나하나 떼놓고 보면 다 사회 부적응자거든요. 근데 같이 있어버리니까 이건 아. 뭐 컨텐츠가 돼버립니다. 아, 네. 너무 신기하다. 하나하나 떼봐. 뭐 이거 사회생활 하겠냐고. 아, 가치는 못 있지. 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영화 코너 지금 출발합니다. 전찬일 라이너 미치강이 최강이 그리고 거의 없다의 시네마 시오. 자, 점점 거칠어지는 전찬일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회 부적응자라는 네. 평가를 받은 영화 평론가 네. 한삼원 TV의 전찬일입니다. 네. 아, 오늘 아주 또 네. 역사적인 날이네요. 아, 이런 또 평가도 받는 매부시 나오는 덕에. 선생님 지금 뭐 다른 분들도 막 선생님 지금 화나신 것 같은데요. 아니, 그건 아닌데. 네. 아, 사회 매부쇼에 나오면서 사회 부적응자라는 덜덜 떠신다. 아, 사회 부적응자. 아, 일을 갑니다. 네. 제가 태어나서 듣지 못한 네.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도 태어나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 네. 매부쇼 나오다 보니까 공부 좀 해라라는 지적을 받고 아, 들어서 깜짝 놀랐었고 네, 그래서 많이 놀라고 네. 반응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서울대 나와가지고 공부하라는 말을 안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 공부 좀 하셔. 아니, 요 깜짝 놀랐던 거예요. 뭐 어릴 때부터 뭐 서울대 갈 거라고는 아니었지만 네. 그래도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네. 부모님한테 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니까 막 공부 좀 해라라고 지적받아서 네. 계속 듣습니다. 반성 많이 하고 있다니까. 대단히 진짜. 고맙습니다. 네. 자, 내가 예열 잘한 것 같아. 아, 슬슬 올라오셨죠. 올라온다, 올라와.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너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사회 부적응자. 아, 얘도 또 꿍하네. 아, 야, 그 한마디가 힘이 있다. 형, 원래 진짜 건드리면 못 견디는 겁니다. 아. 지금 둘 다 화 많이 나 있어요. 아, 저는 뭐 전철 평론가님 표정을 보고서 네. 아, 최욱 씨 목도 안 좋은데 네. 목이 꺾이는 거 아닌가? 아, 그런 생각입니다. 목 찢어버려. 네, 목 찢어버립니다. 목 디스크 찢어버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미치강이 최강희님 어서 오십시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끝이에요? 네. 성 있게 좀 해라. 뭐, 아니, 지금 네. 나오잖아. 자막도 나오고 최강희라고 이름도 해줬는데 뭐하러. 아, 그래? 뭐 아, 그럼 뭐 등신 대세훈 씨 뭐하러 직접 나오십니까? 어. 그러니까? 전화로 그냥 해버릴까? 아니, 거의 없다한테는 그냥 계속 배를 보여. 한마디도 못해. 한마디도 못해. 아니, 뭐, 거의 없다가 이렇게 사람 열받게 만드는 유머를 잘 안 해요. 아, 네. 틀린 말 하지 않고. 얘는 뭐 이렇게 뭐 모욕을 준다든가. 아, 그런 건 아니야. 네, 그러진 않아요. 아, 방금 게 모욕이 아니었어요? 아니, 전혀. 이거 그냥 재밌자고 전혀. 하는 얘기지. 예. 웃자고 하는 얘기라는 게 느낌이 와요. 아, 그래요? 그냥 대판 한번 붙자라고 하는 게 라이너고. 아, 지금 라이너 표정 굉장히 안 좋은데요. 네. 아니, 갑자기 제 표정이 왜. 편해하잖아요, 그래서. 아, 참. 배는 뭐 그냥 거의 없다한테 그냥 졌다고 봐야지 뭐. 배 소유권은 인정입니다. 자, 거의 없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주간 12개 방송에 출연하고 있는 사회부적응자 거의 없답니다. 아이고. 아, 우리 최욱 님께서는 네. 오타쿠 사회부적응자 판별기다. 또 슬램덩크를 간다. 야, 그만해. 나 뭐 아프다 임마. 아니 왜 그냥 그렇게 보여? 네, 그렇다고 그냥. 알겠습니다. 네. 단가를 높여요. 왜 그렇게 많이 다녀 방송을? 높은 채로 많이 다니는 거야. 내가 뻔히 아는데 뭐 저기 출연료 뻔히 아는데 방송국. 아니 12개면 방송 출연만으로도 뭐 먹고 살 너무 바쁘잖아. 아, 그래서 그런데 좀 바쁘긴 하죠. 단가를 높여요. 체육처럼. 아니 높여서 간다는데요. 왜 그래. 높여서 간다는데. 최경희 평론가님은 모르지만 단가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모두가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나라 방송국 시스템을 제가 잘 알지. 내가 방송 네. PD였는데 왜 모르겠어. 제가 더 잘 아는데요. 네. 이 코너는 최소 거의 없다가 더 많이 받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그래요? 단가를 높여. 우리에 대한 단가를 높여달란 말이야. 네. 말도 안 돼. 내가 많이 받는 거란 말이야. 우리 사실은 아, 이 저기 지난번에 우리끼리 회식할 때
아 이거 우리가 기여하는 바 매불쇼에 기여하는 바에 비하면 네. 너무 적은 출연료를 받고 있다. 아. 죄송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모두 합의가 된 부분은 아니에요. 아니 제가 먼저 선동했어. 예, 네, 선동을 아. 했는데 선동하고 저희가 다 거기에 말리지는 않았어요. 야 네. 우리 파업하자. 아. 그래서 네. 그 다음 주에 그래서 뭐 없어지냐? 네. 뭐 몇 가지 우리가 또 옵션을 놓고. 아. 그러니까 네. 이거를 뭐. 지난 회식 때 나왔던 얘기를 제가 좀 폭로를 하자면 네. 네. 최혜 변호사님이 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헐리우드에 있었어 봐라, 미국이었어 봐라. 우리는 이미 엄청난 대저택을 짓고 수영장 있는 집에서 살고 있다. 그 정도의 스타들인데 우리가 지금 매불쇼에서 이런 대접을 받고 살아야 되느냐 아, 얘기를 제가, 하셨어요. 제가 결국에 그래서 이야기가. 저에게 라이너 너도 동참해라. 아. 이거 뭐 투쟁, 단결 네. 투쟁 이거 부르고 네. 빨간 조끼 입고 아직 노조 구성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니 저는 뭐 방송도 많이 하고 거의 없다님도 많이 하시지만 뭐 사업도 하는데 굳이 제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저를 오늘 지금 시작부터 공격하시는 거예요. 아. 아니 형님, 네. 저희가 출연료를 이제 능력치 기여도에 맞춰주지 않으면 그만둘 겁니까? 아니 건 지금 이간질을 하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사측이 가장 잘 쓴 게 아니야. 아니 이간질 아니에요. 이네들한테 사측. 아니 형님 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죠. 네. 아니 올려주지 않으면 네, 그만둘 거예요? 안 그만두지. 아, 그러나 손 안 대고 못풀라고 했는데 나는 좋다 말았네. 와, 나 혼자 좋았는데 나 혼자는 안 되지. 아, 그래서 내가 단결 투쟁이 필요하다. 좋아, 그러면 저 내리면 그만둘 거예요? 이 코너를? 아니 형 출연료를 내리면 그만둘 거예요? 아, 내리면 그만둬야지. 아 그래요? 자존심이 있는 거지. 아 그래요? 네. 그러나 아, 네. 사업하는 사람은 많이 그러나 아, 형님 아니 네. 그 형님 지금 죄송한데 좀 끝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나 한마디도 안 한다. 자 잡소리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신작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신작은 바빌론이라는 작품입니다. 바빌론? 네, 네 바빌론. 지금 한 얘기와 연결되는 영화입니다. 네 연결되는 영화인데요. 이게 적당히 연결되는 네, 네. 이번 주에 개봉을 했고 2월 1일에 개봉을 했고 그리고 데이미언 셔젤 감독의 작품이에요. 데이미언 셔젤 감독은 이제 위플래시 라라랜드. 아, 위플래시 봤어요, 나. 네, 라라랜드. 라라랜드 봤는데, 나? 퍼스트맨. 그렇게 네. 소리 지르면서 자랑할 건 아니에요. 아니, 나 진짜 본 영화예요. 라라랜드, 위플래시. 네. 뭘 그런 작품을 그래. 만든 감독이고. 이거 재능이 있네. 그렇죠. 그리고 올해 이제 제95회 아카데미 시상식에도 3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된 작품입니다. 재능이 있다. 네, 그래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거 네. 나온 지 얼마 안 된 거라서 그냥 스포 없이 앞부분만 좀 말씀드리자면 네, 네. 이 바빌론은 헐리우드 영화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작품이고요. 처음 시작할 때 이 광란의 파티 현장으로부터 시작해요. 그 파티 현장은 어떤 곳이냐면 뭔가 탐욕과 허영이 가득한 곳입니다. 거기에서 주연 3인방이 다 모여요. 주연이 어떤 사람이냐 브래드 피트. 브래드 피트가 잭 콘래드 역할을 맡았고요. 마고 로비. 와 마고로비 영화를 내가 이번 주말에 봤는데 그렇습니다. 와 너무 예쁘더라. 아니, 어떤 영화 봤어요? 그 뭐, 어떤 영화 봤냐면은 자 들어봐 내 얘기 좀. 아, 제목을 얘기해.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 거지. 아 형 내 얘기를 좀 들어봐. 알았어. 제목이 생각이 안 나서 그래. 마고로비. 그 저기 그 소매치기 하는 영화 있잖아요. 아 포커스. 포커스. 아, 포커스. 네. 와 예쁘더라. 아, 나오네. 예뻐. 거의 없다 실력 있다. 와 치아가 어떻게 그렇게 예뻐 치아가. 치아에 또 갔어. 치아. 치아. 치아보단 다른 데 보셨을 것 같은데. 아니 치아. 치아. 패티시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패티시. 가지런한 치아에 대한 패티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와 아, 진짜 그래요? 예쁘더라. 네. 네. 그래서 말 보면 미쳐요. 저 과천 자주 갑니다. 과천. 네. 굉장히 네. 특이한 패티시죠. 야, 연구 대상입니다. 예쁘더라 진짜. 아무튼 그 마고로비가 이제 넬리 라로이 역할을 맡았고요. 그다음에 예뻐. 이제 신인인 디에고 칼바 이렇게 나오는데 요 디에고 칼바가 매니 역할을 맡았습니다. 근데 이 셋이 모여요. 그러니까 마고로비는 무명인데 뜨고 싶어하는. 그래서 그 파티에 그냥 남의 이름 대고 와요. 그래서 막 노는 애예요. 아 배우들이에요? 네, 배우가 되고 싶어서 배우고 싶은 온 거죠. 거고. 아, 재밌겠다, 재밌겠다. 그다음에 매니는 그 파티장에서 일하는데 아, 어떻게 영화 산업에서 뭐 조수라도 좋으니까 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인물이고 이제 잭은 이미 당대의 스타. 당대의 스타고 제작자인 사람인데 걔네들이 이제 그 파티에서 올려 놀다가 우연히 기회를 얻어서 하나의 영화 촬영장에 모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재밌겠는데? 그게 이제 바빌론 이야기입니다. 와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인데. 아, 그래요? 네, 그 할리우드 영화 산업의 이제 그 20세기 전반기 20년대 중반부터 52년까지
사랑은 비를 타고라는 그 위대한 뮤지컬 영화가 나올 때까지 한 20수년의 그 할리우드의 흑역사를 다룬 영화인데 아. 우리 동료 후배 평론가 이동지 씨가 감독 데이민 셔제라고 인터뷰까지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영화는 이제 할리우드의 흑역사를 다룬다는 점에서 네. 아카데미 회원들이 좀 기분이 나빠할 수 있어요. 기분 나빠요. 이번에 좀 감독상이나 작품상 이런 데는 후보에 들지 못했잖아요. 네. 아예 줄 생각이 없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연출력이나 그 영화의 수준으로 볼 때는 당연히 후보 지명이 됐어야 되는데 그 아카데미 회원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거기를 바빌론에 비유한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어떤 타락을 내포하고 있는 네. 그리고 파멸을 치닫는 그래서 그 영화가 저는 정말 굉장한 영화라고 개인적으로 네. 생각하는데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만요. 네, 그런데 이제 위플래시나 폴스맨이나 라라랜드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영화가 좀 당혹스러울 겁니다. 호불호 세요. 워낙 세요. 호불호가 관객들 사이에서도 네, 갈려요? 관객들도 셀 거고 아. 평론가들한테도 좀 갈릴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도입부의 그 오지 장면은 그 유명한 스탠리 큐브릭의 아이즈 와이드 샷을 패러디 또는 오마주 바치는 거고 도입부의 무슨 장면이요? 그 도입, 오지, 그러니까 집단 날라 아, 네, 집단 파티 그걸 이제 오지라 그러는데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그건 완전히 아이즈 와이드 샷을 아, 네. 사용하는 거고, 네. 그리고 끝나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랑은 비를 타고로 끝나는데 이 영화는 영화 역사와 극장 영화에 대한 데미안 셔젤의 무한한 애정을 바치는 그런 영화. 그럼 옛날에 그런 영화들을 좀 알아야 더 재밌겠군요. 그렇죠. 에이. 영화적인 그 맥락을 알아야 모르고 되네. 보면요 즐기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 그게 어떤 영화적인 맥락인지 여기서 이제 참고 삼아서 네네. 가이드를 해드려야 돼요. 네네네. 이 영화가 처음 시작할 때가 1920년, 26년입니다. 배경이 배경이 1926년. 1926년의 할리우드. 그 바로 이듬해 굉장히 중요한 영화사적 전환기가 생기거든요. 그게 바로 유성 영화의 출연이에요. 아. 네, 영화가 영화에 소리가 없었잖아요 그전에는 소리가 없다가 이제 소리가 생기면서 희비가 엇갈려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무성에서 유성으로 넘어갈 때의 상황은 제가 일전에 그 소개해드린 영화 선셋대로라든가 또 뭐 이 영화 속에 잠깐 나오는 그 사랑한 비를 타고 네, 같은 작품들이 그거를 이제 재현을 많이 했죠 근데 코미디적으로 재현했고 선셋대로는 누아르적으로 근데 이제 이 영화는 아 그러면서 이제 막 한참 잘 나가던 사람들이 아니 뒤안길로 막 쭉 왜? 목소리 때문에 목소리가 안 좋아? 그러니까 목소리가 안 좋으면 일단 아웃 아 그래 네, 일단 아웃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거나 이래도 아웃 예 그리고 되게 재밌는 상황들이 보여지는데 대규모 영화 촬영장에 대규모 영화인데 막 말 타고 싸워요 막 사람들이 싸우는 전투 씬이야 근데 옆에 오케스트라가 딱 와서 막 연주를 해요 근데 그건 실제로 그랬습니다. 촬영 현장에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막 하면 이제 그 배우들이 그거에 맞춰서 뭔가 어떤 영감을 받으면서 연주를 했어요. 그랬어요. 그럼 왜? 무성영화 시대니까. 그 연주가 사운드가 안 담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냥 분위기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막 영화 찍고 있는데 저쪽에서 달기 날아다니고 막 뭐 대포가 날아다니고 아무런 소음이 막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의 영화가 이제 재즈싱어라는 영화인데요. 네. 1927년 10월에 선보이면서 여러분이 이 영화를 보시기 전에 그 사랑은 비를 타고를 같이 보시고 보면 굉장히 재미있게 보실 수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사랑은 비를 타고 사랑은 비를 타고가 그 재즈싱어가 등장할 때의 그 패닉 상황을 아주 네. 재미나게 그런 영화인데 이 영화도 아주 그 시기하고 잘 맞물리면서 아주 재밌게 사랑은 비를 타고는 몇 년 작품이죠? 1952년작 여기서 여러 번 소개한 영화입니다. 네. 처음 듣는데요? 아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 많이 얘기했어요. 네. 가장 Sing in the Rain. 네. 그거 몰라요? 가장 위대한 네. 뮤지컬 영화. 그래요? 네. 지금 보면 지금 봐도 재밌어서 환장할 영화. 재밌겠어 52년인데. 아니, 보세요. 이건 무조건 재미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네. 그리고 재밌는 게 여기서 이 영화가 또 되게 재밌어요.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유성 영화 초기 이제 막 유성 영화관계로 이제 들어서는다에 있어서 영화 제작 현장의 변화 때문에 이게 다들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겠다, 그렇겠다. 막 되게 소리가 조금이라도 잡음이 들어가면 안돼 안돼 다시 찍어야 돼 막 이러면서 이 스태프들이 전부 막 엉망진창이야. 그러니까 그런 상황 굉장히 코믹하게 코믹하게 잘 그렸네요. 예, 잘 그렸어요. 그리고 이제 잘 됐던 사람들은 뒤안길, 안 됐던 사람들은 새로운 스타가 되고 그리고 뭐 집단 난교 장면이 난교가 나와요?
아빠 아까 오지가 오지 이제 난교라. 아 그 예, 그 예. 좋은 단어 난교가 있는데 뭐 그래서, 오지야. 아이즈 와이드 샷 얘기했잖아요. 나는 그건 뭘 처음. 아니 난교라는 말이 있으니까. 아 죄송합니다. 난교 줄 알았으면 나 더 몰입했지. 아니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여기까지 온 거야 지금. 왜냐면 그 장면이 난교만 나오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장면이 있으니까 좀 종합적인. 네. 그런 어떤 그 성적인 것들도 있고 마약도 있고 그래서 술도 마시고 그게 이제 뭐 상징이죠. 헐리우드의 어떤 문화 자체, 헐리우드의 어떤 산업의 어떤 탐욕적인 부분들 그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게 이제 그게 바빌론인 거고 그렇죠.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메타 영화예요. 네. 그러니까 영화인데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영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알아들으니까 굳이 설명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조금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네. 참 기분 맞춰주기 힘듭니다. MC가 삐져버리면 어쩌라든 말이야. 그러니까 뭐 사회 부적응자가 그런 거 아니지. 남의 기분 같은 거 맞출 줄 알겠어요? 어쨌든 근데 우리가 사랑했던 영화에 대해서 그 영화 산업의 속살을 까서 보여주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알프레드 히치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재미없는 부분을 편집해버리면 그게 바로 영화다. 근데 이 영화는 그 재미없는 부분까지 같이 보여줍니다. 네가 사랑했던 수많은 할리우드 영화들, 거기를 거쳐간 스타들, 거기서 일했던 수많은 사람들 이렇게 추잡하고 조잡하고 말도 안 되게 마구리로 영화를 찍고 만들었는데 근데 그렇게 네가 영화를 사랑하는 이유는 뭐지? 근데 왜 이 사람들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진짜 영화 촬영하다 막 죽어요. 소풍용 창에 찔려갖고 막 죽습니다. 그리고 안에 그 녹음 부스에 들어가 있던 사람은 너무 덥다고 막 중간에 나 나가고 싶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아, 빨리 들어가라고 막 그래 계속 밀어넣어주고 카메라. 네, 그 안에서 죽어요. 그냥 막 카메라 그런 막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무식한 현장에 무식한 현장에서 만들어진 그 영화를 네가 사랑하는 이유는 뭐야? 라는 질문을 관객한테 던지고 데미안 샤젤 감독이 내가 영화를 사랑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왜? 영화란 건 우리 인생에서 아 거기까지 아, 스포가 너무 스포가 될 수 있어. 더 이상 말하지. 아, 왜? 데미안 샤젤 감독은 라라랜드보다 이 영화를 먼저 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아직 초짜잖아요. 네. 자본도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 그래서 라라랜드로 그 할리우드의 밝은 측면을 그리고 성공한 다음에 진짜 만들고 싶은 영화를 만든 거죠. 야, 그 자체도 아주 스토리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데미안 샤젤이 이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영화 감독으로 성공했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 또 이해가 안 되실까봐 제가. 야, 그 자체가 스토리네. 네. 그 카메라가 카메라 박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옛날 카메라 필름 카메라는 돌아가는 소리 굉장히 그래서 그게 뭐냐면 정확히 짚어주신 게 이 영화 앞부분에 보면은 계속 들리는 소리 가장 많이 들리는 소리가 필름 넘어가는 소리예요. 계속 돌아가는 착착착착 넘어가는 소리가 계속 들려요. 근데 그 중간에 보면은 그 통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소리 막으려고 하는 거고요. 네. 이 바빌론을 보면서 제가 느끼고 생각하고 또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세 분이 다 신났잖아요. 너무 신나서 막 너무나 할 얘기가 너무 많아 지금. 사랑한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너무 신나고 할 얘기도 너무 많은 거예요. 아주 오바스럽네. 근데 저는 바빌론이라는 제목 자체도 데이미언 셔젤의 거의 모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다 담겨 있는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빌론이 우리가 뭐 당연히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전에 아주 화려했던 그런 도시를 말하는 거지만 기독교적 뉘앙스로 읽어야 되잖아요. 탐욕과 허영으로. 그래서 반드시 멸망해야 할 도시가 바빌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빌론을 아까 처음에 뭐 흑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매체에서는 독이든 러브레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러브레터는 러브레터인데 나는 영화 이렇게 사랑해. 우리가 했던 영화 산업이라는 건 이렇게 근사한 거야. 때로는 문학에 그렇게 열등감 느끼고 연극 배우한테 열등감 느끼지만 그래도 우리 산업은 이렇게 위대해. 이걸 보여주면서도 하지만 사실 우리의 진짜 얼굴은 이렇게 더럽고 아까 막 사람 죽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막 보면 파업하고 있다고요. 최강희 평론가님처럼 다 들고 파업해요. 그러면 그 직원 하나 보내서 처리하라 그래요. 어떻게 처리해요? 그 수십 명 엑스트라를 총으로 쏴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 영화 안 찍으면 다 죽인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어떤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이 바빌론. 근데 그 핵심은 저도 거의 없다님이랑 거의 똑같은데 바빌론은 망했잖아요. 사라져서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바빌론의 이야기는 영원히 남아있는 것처럼 그때 만들었던 영화 산업에 많은 사람들이 흥망선쇠로 죽어가고 회사가 망하고 없어졌지만 그 뒤를 만든 작품 자체는 영원히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바빌론의 주제가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네, 주제죠. 보시다 보면 아마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입장도 비슷할 거예요. 우리가 방송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우리가 평소에 갖고 있는 모습 100 중에 한 20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육시도 사생활 까보면 들어온 거 많을 거고
들어온 거 밖에 없죠. 내가 아, 예. 제가 방송가에서 그나마 방송가에서 조금 그 주변 기웃거리면서 살았는데 네. 제가 아는 모든 양아치들은 다 방송국에 있어요. 아, 조심하세요. 그 얘기하면 어떻게 해. 아, 비밀인가? 다 안 했으면 하고 있었는데. 우리만의 비밀. 그리고 형 다음부터는 미안합니다. 그런 얘기하실 때 나만 빼고 다 양아치라고 하세요. 근데 형도 그, 양아치 되잖아요. 이게 영화도 그렇고 방금 네. 방송도 말씀하셨는데 원래 쇼 비즈니스의 속성 자체가 그렇죠. 양아치 깡패들이랑 어쩔 수 없이 가까워. 그 모든 세계가 다 그랬어요. 미국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아, 옛날 영화는 전부 다 깡패 잡음 이런 걸로 했잖아요. 깡패들이 만들었지. 깡패들이 만들고 네. 깡패들이 막 배우 쥐어 패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런 식으로 자라서 지금. 지금의 이제 영화 환경이 만들어졌는데 그 지금 영화 환경도 그렇게 뭐 계속 더 나아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런 걸 좀 생각하면서 네. 봐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추자 판면을 품고 있더라도 결국 우리가 원하는 모습을 남겨놓은 방송이나 영화는 영원히 남을 거잖아요. 네. 거기서 한물간 무성 영화 배우한테 거기 그 칼럼니스트가 그렇게 말을 해요. 너무 슬퍼할 거 없어. 네가 지금 인기가 없어지고 밀려난다 그래도 너무 슬퍼하지 마.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이 인더스트리도 사라져. 하지만 영화는 남아. 그 영화 안에 너의 모습은 남아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그래서 하는데 그래서 수십 년 후에 태어나는 네. 수십 년 후에 태어나는 애들이 너를 굉장히 친근하게 느낄 거라고 너는 거의 불멸해. 천사나 요정처럼 살아남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럼 매블쇼도 영원히 남겠네. 영원히 남죠. 우리 지금 말하고 있는 것도 우리 말하기 전에 저희는 다 삭제할 거예요 나중에. 삭제하지 마. 다 삭제하지 마. 삭제하지 마. 아니 우리가 이게 역사인데 우리가 삭제를 안 하더라도 네. 언젠가 구글이 망하는 날 그 서버가 사라지는 날 그래 그래. 그럴 때 우리가 유튜브에 남겨놓은 것들은 사라지게 되겠죠. 백업해놔야겠다. 아 오늘은 웃기진 않는데 아주 재밌네. 아, 네. 영화 아, 다들 너무 신나가지고 너무 자기들이 좋아하는 네. 거 나오죠. 왜냐하면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영화를 사랑해 보니까 네 분이 이게 무려 3시간 10분이거든요. 네. 3시간 10분이요? 네네, 거의 네. 아바타 무레기라고 기계가 맞먹는데 소변 어떡합니까? 소변. 3시간 10분이 진짜 너무 빨리 지나가서 안 끝나길 바라고 보는 사람과 그래. 왜 이렇게 쓸데없이 길어? 그래서 1시간 한 30분 앞에 1시간 정도 빌드업 하는 거 좀 생략하지 그런 의견을 낸 사람이 공존할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길지 않게 대부분 네. 받지 않을까. 아니 그 이런 영화가 나오면 네. 그냥 우리는 너무 신나는 거야. 네. 왜냐면 너무 재밌어. 말을 얹을 게 너무 많아. 아니 근데 없어. 저는 지금 네 분의 표정 모습이 너무 네. 아름다워요. 이렇게 노인들이 좋아하는 게 있다는 게 아니 진짜 너무 아름다운 거야. 아니 난 그래서 네 분은 아름다운데 와, 나는 왜 그런 게 없지 하는 근데 보시면은 자괴감도 빠집니다. 모두가 다 좋아할 만한 내용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잘 모르더라도 멋있다. 반드시 사랑은 비를 타고 정도는 보고 봐라. 아, 그럼 같이 너무 보면 그건 최고죠. 너무 좋은 거죠. 아, 그건 너무 먼저 네, 보고 네. 봐야죠. 왜냐하면 그 영화에 대한 일종의 경의심을 아, 갖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네. 이게 그래서 할리우드의 이면을 다루지만 그 영화가 결국에 할리우드를 존재하게 한 어떤 미래로서 아, 굉장히 중요한 영화고요. 또 이 데이미언 셔젤과 함께 음악을 다 했던 그 저스틴 허위지의 음악 진짜 기가 막힙니다. 저 볼 때 거의 뭐 이번 수상이 확실시 되는데 이번에도 받을 거예요. 네네네 골든글로브도 받았지만 또 아카데미도 받지 않겠는가. 안 주면 뭔가 야로가 네. 있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영화 음악이 뭔가를 보여주는. 네. 아 뭔가 보여주는. 네네네 그렇죠. 와. 또 그리고 친구를 역시 잘 만나야 둘이 이제 대학교 친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고 할 수 있고. 친구인데 이렇게 둘 다 잘 됐어. 능력이 있고. 네. 그리고 신기하네. 영화 음악을 작년에 제천에도 왔었습니다. 아 제천 씨. 근데 아무튼 이게 영화를 잘 모르는 분들도 재밌게 볼 수 있는 게 결국 영화 산업에 대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그래도 흥망성쇠에 대한 이야기. 누구는 흥하고 누구는 망하고. 그리고 이 잭 콜랜드가 마지막에 무너지는 장면들이 있는데 거기서 되게 눈물 나요. 왜냐면 시대에 자기가 따라가지 못해서 그냥 뒤처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감을 잃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너무 그게 뭐냐면 자기가 나온 영화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기가 판단이 안 돼. 그래서 옆에 물어봐. 어, 괜찮은 거야? 아. 그럼 옆에선 잘 모르겠다 그래요. 뒤에도 물어봐. 이거 괜찮은 거냐고. 아. 시내에 뒤떨어진 제작사라서 그걸 판단하지 못해 아무도. 아, 그 슬퍼. 그리고 영화가 나가고 관객들은 비웃어. 아. 근데 얘는 왜 비웃음을 당했는지 모르고. 아유, 아유, 몰라. 우리가 그치? 우리가 맨날 그러거든요. 야, 오늘 재밌었냐? 그래서 물어보거든. 아, 슬프다. 저는 그 대목 보면서 그 고 신성일 씨가 생각나더라고요. 고 신성일 씨가 뭐 70년 대 어마어마했잖아요. 아 목소리. 네, 그런데 이제 다 그 성우를 썼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80년대 이후에
직접 자기 목소리로 이제 동시 녹음 시대가 되면서 자기 목소리를 내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오늘 목소리가 어떻게 사투리 쓰네? 막 이러면서 네, 그랬던 그때부터 쇠락했죠. 배커맨 충격. 네. 배커맨 충격도 있는데 근데 제코네드는 영화에서는 목소리가 좋은 배우예요. 네. 그러니까 목소리가 좋아도 감 설명할 수 없는 그 감 시대의 감. 흐름 그냥 그렇죠. 지쳐진 거. 마치 그 정이라는 영화에서 강수현 씨를 지금 사람들이 보면서 위화감을 느끼는 거. 아 형 그거는 좀 그만해.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런 상황이지. 무례한 발언을 저렇게. 아니요. 강수현 씨는 배우 제가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형. 그러니까 그 작품 얘기하면서 하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다 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 영화에 작품 얘기도 아닌데 형. 작품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영화에 브래드 피트를 나가. 이자는 나만 말하면 그만하래. 브래드 피트 연기는 제가 볼 때 그동안 봐왔던 연기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가지고. 아 그래요? 네네. 그 그러니까 아주 강렬한. 임팩트를 줍니다. 이 작품에서 네. 배우 연기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아, 세 시간을 볼 수 있는 게 이 배우들이 그 너무 매력 있어요. 마고 로비 이 영화 속에서 마고 형 로비.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와. 네, 그래서 그냥 그냥 이렇게 넉넉히 보게 돼요. 와, 이렇게 분이 왜 잘 안 돼요? 이 사람은. 아, 잘 안 된다고요? 지금 잘 나가는 여배우예요. 할리우드 지금 당대 여배우예요. 한디핀이잖아요. 나 딱 한 편 봤는데. 아, 잘 됐어. 네. 나는 너 안쓰럽더라고. 아유, 이렇게 예쁜데. 마그로비 당대 여배우. 아, 그래. 네. 할리우드에서 광녀 연기가 필요하다. 1순위입니다. 광녀 미친년 연기요. 아, 마치 우리나라 영화계에서 뭐 비슷하진 않지만 전종서 씨 그런 류의 연기를 할 사람이 필요하다. 근데 마그로비의 다른 점은 정통파 연기도 잘 되게 잘한다. 아, 그래. 네. 연기폭이 정말 넓은 배우고 내가 위로 안 해도 그러니까 된다 이거죠. 얼굴만 보면은 완전 바비 인형처럼. 아, 너무 예뻐. 그냥 금발에 그냥 미녀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연기를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래. 피해자 연기도 되게 잘하고. 아, 그럼요. 그리고 또 한 명의 그 멕시코 출신의 그 신예 디에고 칼바도 우리가 그 미래가 아주 촉망되는 대단했습니다. 네. 아, 그래요? 멕시코 출신의 배우가 그 브래드 피트와 마고로비와 함께 연기했다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요. 21세기 접어들어서 가장 그 세계적으로 떠오른 그 세 명의 그 감독이 멕시코 출신이거든요. 네. 델토로, 이냐리뚜, 알폰스 쿠아론 등등. 네, 네, 네. 아마 미래에 아주 훌륭한 배우로 대성하지 않을까. 네. 디고 깔바. 네. 예의 주목하기를. 네. 주의하실 점이 여기 네 명은 전부 시네필들이에요. 네. 영화를 엄청 사랑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제 뭐 주변에도 몇 분 계십니다만 영화를 오로지 그냥 시간 보내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그게 나쁘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이 보시기에 이 영화는 길고 불편하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불친절한 영화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분들은 안 가시는 게 안 봐. 네. 네. 나는 불친절한 영화를 괴로워합니다. 하나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전화 통화하면서 너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됐던 사람이지?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는 거 어머니 그때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설명하는 영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기 때문에 내면 셔젤과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얻는 대단한 축복이자 선물인데 이거를 건너뛴다? 나는 그 사람의 인생이 굉장히 불쌍하다고 봐요. 아니 뭘 불쌍해요. 아니 불쌍까지 바빌론을 안 보고 어떻게 21세기 살았지? 이 사람은 몇 살이에요? 지금 젊어요. 40대 네. 85년 85년생에 30대입니다. 네. 어리네? 36, 37 아직 어려. 천재죠. 장편 영화 데뷔작이 위플래시였고요. 아 진짜로? 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의 영화 위플래시하고 이 바빌론이 그냥 죽기 전에 봐야 할 영화에 들어가요. 아 저 거기에는 동의해요. 아, 저도 네. 진짜로. 네. 위플래시는 바빌론 거의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와. 바빌론도 들어가는 거에도 저도 불만 없습니다. 저도. 불만 없어. 네. 승인한 거죠. 네.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저도 영화를 너무 사랑하는 입장에서 바빌론 너무 좋아하지만 이 영화에서 잠깐 나온 얘기인데 세상에는 영화보다 가치 있는 것들도 많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걸 못 봤다고 해서 네. 인생을 허비하신 건 아닌가. 그럼요. 다른 좋은 걸 하시면 되니까. 아, 나 위로하는 거야? 자, 이제 추천작 좀 나옵시다 네네. 이제. 네. 아, 추천작 하지 맙시다. 왜요? 왜? 파업이에요? 태업입니다. 형만 그러면 저는 할게요. 예. 단결이 안 돼. 자, 먼저 하세요. 할 사람만 하겠습니다. 네. 하지 맙시다로 하지 마시고. 네네. 할 사람만 하겠습니다. 안 할 사람은 안 하고요. 어라 이간질. 네. 먼저 하시죠.
네. 네. 제가 제목만 얘기할게요. 제목만. 나 다니엘 블레이크가. 나 이거 봐. 아, 형 이거 너무 많이 했어, 형. 네. 아유, 여기서 아, 근데, 정말 여러 번 추천했어. 아, 그랬어요? 많이 했어.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잖아. 그럼 난 건너뛰어. 나 다니엘 네. 블레이크. 내가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영화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영화 보는 눈이 있네. 있어? 안목이 높아요. 이거 진짜 네. 재밌게 봤어, 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재밌게 보셨으면 네. 미안해요 리키라는 영화도 같이 보세요. 미안해요 리키? 네, 켄노치 감독의 영화고요. 다음 작품이죠? 예. 여기서 나다니엘, 나다니엘이라 해서 이 사람 이름이 나다니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간혹 계신데 네. 앞에 쉽게 다니엘 블레이크예요. 네. 나는 다니엘 블레이크다라는 뜻입니다. 네. 나다니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시가 아니야? 아니, 있다니까. 켄노치 감독 작품 중에서 뭐 보리밭과 함께 아 보리밭 최고의 네. 작품. 보리밭을 흔드는 네. 바람에 2006년에 이제 칸 황금영상 받았고 이걸로도 이 영화는 2016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켄노치라는 감독을 그 전 세계 영화 감독 가운데 가장 존경해요. 저도 그래. 네, 가장 존경해요. 왜? 네, 어떤 동의합니다. 측면에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영화를 만드는데 대표작이 이거예요. 나 다니엘 블레이크. 그렇죠. 네. 많은데 이게 그냥 대표적. 모든 영화가 다 그래요. 사회적 네. 약자들에 대한 얘긴데 그것을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가? 어떤 구조가 이거를 말하는데 굉장히 쉽게. 아주 친절하게 재밌게 예 그리고 되게 재밌어요. 맞아. 예 그래서 이제 요런 그 노동자를 위한 영화인데 노동자들 이해 못하면 웃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이 약간 좌파적 시선에서 영화를 많이 만드는데 네. 그렇게 계속 그 자기 뚝심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감독. 존경스럽지 않아요? 되게 멋있는 네.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그 대처 때는 되게 탄압도 받았었고요. 대처 소장이 죽었을 때는 그녀의 장례식도 민영화로 해라 뭐 이렇게 얘기했던 인물이기도 해요. 끝까지 한 방 먹. 저는 나이가 엄청 많은가 보네. 아, 이제, 엄청 많으시죠. 이제 이제 옛날 영국식 그 키친 싱크 리얼리즘의 마지막 남은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도 못 알았었는데. 그러니까 66년에 그러니까 장편 데뷔작을 그러니까 TV 쪽에서 시작하는데 66년? 지금 뭐 60년 가까이 56, 7년을 했는데 변함없이. 자기의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약자에 대한 그렇죠? 그 낮은 계층 사람들에 대한 애정. 그 네. 그 정점이 지금 나 다니엘 블레이크죠. 네. 그 사회복지 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네.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더 힘든 또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와 함께 연대 살아가려는 네. 그 멋진 우리 이 영화 싫어하는 사람을 제가 아직 만나지 못했는데. 그렇죠. 아, 근데 저는 근데 지금 굉장히 그 혼란에 빠졌어. 네. 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네. 나 씨가 아니야. 아, 지금 아주 대혼란입니다. 네. 아, 네. 네. 만약에 이름이 나다니엘이라고 해도 나 씨는 아니죠. 아니요. 그렇죠. 딴 얘기보다는 이런 감독이 8순인데 뭐 클린트 이스트도 8순이고 다 지금 작품 활동하고 있잖아요. 일본에 그런 사람들도 많고 일본에. 네. 한국에는 없어요. 어. 최장수 감독이 뭐 있어봤자 정지영 감독 정도? 그러네. 네. 그러니까 네. 이거 좀 문제가 많다고 봐요. 우리나라는 너무 조로한다. 아니 근데 영화 감독은 네. 나이가 많은 사람이 하면 와 좀 멋있다 하는데 정치인은 왜 박지원 전 원장 또 한다고 하니까 아유 저 노요 왜 못 가는 겁니까? 나이가 많고 잘하는 사람이겠죠. 아, 근데 뭐 그 박지원 원장 노련한 얘기는 아니고 네. 아 노련함이 필요해요. 우리는 어른들의 말씀이 필요하잖아. 그냥 꼰대라고 밀어붙일 게 아니라 어떤 오래 살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통찰과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르신들이 이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딱 둔중하게 던졌을 때 네. 그 울림이 있거든요. 아, 둔중하다는 단어 좋아합니다. 독점입니다. 네. 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은 어르신이 없다는 없어? 거예요. 아. 제가 보기엔 그래요. 아, 그래. 그래서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아이 꼰대 꼰대 이런 문화가 보편적이 된 게 아닌가. 그 일단 네. 그 존경할 만한 어른의 수가 적다는 것도 큰 원인이라고 보고요. 저는 요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매스미디어는 대중이 본인이 스스로 노동자라는 걸 자각하는 걸 싫어해요. 아, 안 돼. 그런 수준 높은 말 하지 마. 네? 우리 이 출연료에서 그런 수준 높은 말을 하나 아직 약간 네, 바겐세일입니다. 아주 얹어드리려고. 네, 그래서 네. 하루에 6시간, 아, 하루에 막 12시간씩 집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TV 켜서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프로그램 보면 내가 꼭 재벌집 아들 같아. 아. 마비시킨단 말이에요, 점점. 아. 내가 노동자라는 인식을. 그래서 켄로치 감독의 영화는 제가 아까는 뭐 영화를 킬링타임을 보신 분들에게 바빌론은 굳이 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만 내가 노동자인데 내가 내 몸을 써서 돈을 벌고 있는데 켄로치 감독한테 관심이 없다?
이건 약간 좀 뭐랄까. 근데 한국은 노동자라는 단어를 지우려고 그러잖아요. 이 정권 자체가. 언론도 잘 안 쓰죠. 그런 걸 또 노동자를 또 내세우면 별로 안 좋아할 텐데 이거는 한 인간. 그러니까 일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이 이제 일하기가 어려워지니까 네. 그 영국이라는 제1의 민주국가라고 생각하는 데서 복지를 이게 좀 뭐 필요한데 한국보다 더 네. 힘들게 해요. 그러면서 좌절해나 좌절하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보다 힘든 사람을 뭐 챙기는. 이게 네. 우리 매스미디어, 그러니까 우리 미디어 자체가 너무 이 정치 권력이나 이런 데 너무 눌려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절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잖아요. 무슨 노동자라는 말이 금지어도 아닌데 근로자의 날 이렇게 불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연유라고 생각해요. 근데 네. 예술에서는 얼마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데서 얼마든지 노동자의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네. 그래서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 이런 작품들도 우리나라에서 드물게 네.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작품들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참 묘하게도 노동자 관련 이야기하니까 뭐 속자 수는 쭉쭉 빠지네요. 참 묘해. 본인들이 노동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묘하다고. 네. 아직 일하러 가셔야 될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일하러 가시나 봐요. 네. 그게 자본주의가 그래요. 네. 지금 자본주의는... 댓글도 그나마 남아있는 분들 아우 지루해. 아 그만해라. 다 이런 글들이야. 자본주의는 모두 너희들도 모두 부자가 될 수 있어. 이런 환상을 거짓말 이런 허영을 파는 네.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판타지를 주고. 나 다니엘 블레이크 덕분에 조금 뭐 둔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니, 스쳐 지나갈 정도로 간 게 아니라 아주 깊이 있는 깊이 있게 나눴습니다. 이게 스쳐갈 작품이 아니잖아요. 네. 절대 아니죠. 오늘은 제목만 말하는 영화인데 거의 없다가 소개할 클린트 이스우드는 80대가 아니고 아까 80대라는데 90대고요. 네. 여전히 네. 영화를 왕성하게 청년처럼 만드시는 그렇죠. 90대로 갑니다. 거였다는 걸 어떤 영화? 라스트 미션이 네. 아마 마지막으로 나온 영화였던 것 같아요. 클린트 이스트 감독의 용서받지 못한 자. 용서받지 못한 자. 그러니까 이게 바빌론이 이제 영화에 대한 메타 영화잖아요. 네. 이건 서부극에 대한 메타 서부극이에요. 그러니까 일평생 스파게티 웨스턴을 비롯해서 서부극스러운 영화만 찍어왔던 감독이 자기가 지금까지 평생 주연으로 찍어왔던 영화들에 대해서 자기 반성을 하는 영화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찍어왔던 서부극에는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었지. 이러이러한 약점들이 있었어. 난 그걸 알면서도 계속 찍었지만 돈 벌어야 되니까. 근데 내가 감독을 하면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은 꼭 만지고 싶었고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싶었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영화로 반성하는 영화죠. 저는 이 시국에 제일 필요한 영화라고 봅니다. 일단 뭔가 새로운 스텝을 밟기 위해서는요. 지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돼요. 근데 반성만 하면 죽일 놈이 되잖아요. 반성만 하면 마치 자기 잘못을 인정했으니까 너는 지금부터 욕 처먹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놈이야 라는 식으로 몰아붙여서 완전히 묻어버리잖아. 근데 스스로 반성할 줄 아는 게 얼마나 스스로 용기 있는 행동이고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짓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화예요. 아, 이 용서받지 못한 자라는 영화를 만든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정치적 성향은 네. 공화당 극보수입니다. 쪽 의외로 네. 보수예요. 네. 보수예요. 네. 보수 쪽에 가까운데 이 사람이 만든 영화 이 작품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랜토리노라는 작품도 그렇고 네. 이 사람의 영화는 미도 그렇고 네. 미국이라는 사회를 네. 이렇게 만들어서 미안해. 네. 우리가 잘못한 것 같아. 라는 얘기예요. 계속 그 네. 얘기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아까 최강일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죠. 어른이지. 그럼 이분이 그 전에 찍었던 영화를 우리가 알아야 또 재밌겠군요. 아, 사실 몰라도 돼요. 몰라도 이거 알려고 막 더티 해리 보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없어요. 네. 근데 나 황해 무법자 시리즈는 알 테니까. 아니, 그러니까 잘 모르더라도 네. 옛날에 그런 게 있었다는 건 네. 알잖아요. 그런 거 찍었던 뭐 장고 사람 이런 게 있었다는 거 알잖아요. 네. 알까요, 과연 제가? 서부극을 전혀 모를 수 없잖아요. 아, 그래, 황해의 무법자 뭐 이런 거 되게 재밌는 게 이 사람 젊었을 때 찍은 서부극이 네.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때 우리 이것 때문에 만들었는데 뭐, 이탈리아가 아니었다. 사실은 스페인에 있었다. 뭐 이런 스페인에서도 얘기네. 찍고 뭐 했는데 이게 뭐 되게 그 당시엔 막 세계적인 인기를 끄니까 미국 평론가들이 우리 같은 평론가들이 굉장히 그 질투를 느꼈나 봐요. 야 서부극을 왜 이탈리아에서 만들어? 이렇게 돼가지고 막 혹평을 하고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그냥 카메라 앞에 서 있다. 쟤는 연기를 연기 한다? 못한다고 엄청 웃기다. 맨날 인상만 쓰고 서 있다. 그런데 서 있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멋있는 거야. 아 그래. 그때 막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말 따라하는 코미디가 유행하고 그랬어. 아, 조롱하는 짐 캐리가 기가 막히게 했죠. 아 이게 한 입 이렇게 찡그리면서 하는 거. 그런 거 있어. 더티 해리의 Go Ahead, Make My Day 라는 대사는 이제 대통령 선거의 캐치 프레이즈로도.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분은 보기 드물게 60대 이후.
나이 들어가시면서 또 훌륭한 영화를 네, 매디슨 아, 카운티 다리 같은 또 멜로드라마의 명작도 내고요. 또 뭐 밀리언 달러 베이비, 그랜토리노 진짜 명작이 엄청 많죠. 이념을 넘어서서 모두 거의 모두한테 존경받는 보기 드문 감독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그나저나 제가 댓글 조작하다 걸려가지고요. 네. 왜, 뭐. 댓글 조작 왜 뭐라고? 약간 노동자. 아, 그런 댓글. 예, 그래서 지금 아, 걸렸어. 네, 걸렸어요. 와, 이 사람들도 댓글 보면서 댓글 달아보네. 예, 걸렸습니다. 와, 이거 걸려버렸습니다. 자, 그럼 전찬일 선생님. 네, 저는 그 이번에 2월 1일 날 개봉한 그 소위 그 다양성 영화, 예술 영화 중에 아주 정말 추천해야 될 영화가 한 편 있어서. 사실 아, 그 작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아니르노 원작을 영화한 그 단순한 열정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장만옥 주연의 올리비아 아사스의 이르마 베프도 괜찮은데 애프터 선이라고 이번 아카데미 나무 주연상의 후보 지명된 영화가 있습니다. 그 폴 메스컬이라는 그 배우인데 11살 소녀가 22년 전에 아니 그러니까 30대의 한 여인이 20년 전에 아버지랑 자기 11살 시절에 뚜르키예로 여행 갔던 그런 과거를 네. 추억하면서 네. 그때의 추억이 본인을 얼마나 성장시켰나를 회상하는 영화입니다. 뚜르키예? 네. 터키를 뚜르키예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요. 아 터키. 네 우리 아, 터키라고 하면 안 되고 뚜르키예라고. 뚜르키예. 뚜르키. 아니 모르면 아, 내가 또 모른다고 하면 시간 또. 아 저도 몰랐어요. 이거 모르면 네. 되게 쪽팔린 거예요? 아니 이거는 아니, 네, 조심해야 됩니다. 네, 공식적으로 저... 나라 이름이 바뀐 거니까. 뚜르키예라고만 네. 생각하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저도 발음 들었을 때 보리키? 네. 박신 보리키인가? 맞습니다. 뚜르키예는 뚜르키예. 뚜르키예로 하고요. 그 스코틀랜드 출신의 이제 샬롯 웰즈라는 그 신의 감독이 자기의 어떤 자전적 얘기를 그린 건데 제가 볼 때 아버지와 딸의 어떤 추억담을 이렇게 품위 있게 이렇게 또 그 절제하면서도 이렇게 또 깊이 있게 만들긴 쉽지 않겠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 라이너가 그냥 심파라면 치를 떠는데 아 치를 떨어요. 심파로 흐를 법한데도 심파적 장치 하나도 없이 네. 눈물을 이렇게 짓게 하는 눈물나 그런 점에서 굉장히 수준 높은 네. 영화이고요. 가령 아주 자극적인 거를 원하면은 뭐 추천하고 싶지는 않고요. 네. 좀 잔잔하게 흐르면서 그 안에 깊은 어떤 의미를 찾는 그런 팬들이라면 꼭 보시기를 권하고 네. 싶습니다. 제가 여기서도 보면, 음악이 죽입니다. 제가 보면 재미는 없겠죠. 제가 자극적 재미는 없는데 깊은 재미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아니 저는 때. 깊은 재미를 느끼는 그런 사람 나고 느끼는 느낌이다 저는. 제가요? 네네. 그래서 아마 좋아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 그래요? 네네. 이 영화에서도 음악이 아주 기가 막힌데 네. 그 마지막 결말부에 그 퀸의 언더 프레셔가 나오면서 그 언더 프레셔 20년 전에 네, 언더 프레셔 네. 20년 전에 그 상황과 현재의 상황과 아버지의 모습이 응? 이렇게 어울리는 이 장면 네. 기가 막히고요. 기가 막혀요. 사실 여러 지점에서 네. 뭉클하게 하는 대목들이 워낙 많아서 놓치기 아깝습니다. 아버지와의 추억이 좀 있는 사람들이 봐야 되겠군요. 그냥 인생 전반에 관한 얘기라서 네. 그러니까 추억이 그러니까 좋지 않았어도 보면 좋고요. 네. 아버지랑 추억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아 그래도 보면 좋아요. 좋아요. 그래도 언제나 아버지가 될 거 아닙니까? 안 저 돼. 아버지 안 돼요. 네. 아 그래요? 네. 안 하기로 했어요. 뭐 하다못해 화분이라도 하나 키울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안 키워요. 아 정말? 네. 왜냐면요 이 영화는 30대의 이 여주인공이 자기의 그 20년 전을 돌이켜 보니까 아 그때 아버지가 자기한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고 얼마나 아버지가 자기한테 그 잘하려고 노력했는가 그리고 아버지와 딸이 나누는 대화를 들으면 우리가 여느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대화들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아마 보시면은 네. 굉장히 짠한 감동을 느끼실 거라고 저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라이노. 아 예, 제 작품 좀 짧게 제가 네. 추천한 작품 짧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경계선이라는 영화입니다. 알리 아바시. 네. 네, 알리 아바시라는 감독이 만든 작품인데 이번에 성스러운 거미라는 작품으로 또 이제 개봉을 할 거예요. 다음 주에 네네. 개봉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경계선이라는 작품은 이제 북유럽에 내려오는 민담 중에 트롤 민담이 있어요. 이게 스칸디나비아 전승인데 트롤을 우리는 되게 괴물로 알고 있잖아요.
톨킨의 영향 때문에 네. 그리고 네. 현대 판타지의 모양이 이제 트롤들은 왠지 키 크고 막 나무 몽둥이 들고 다니는 괴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원래 전승에서는 요정이에요. 그래서 나쁜 요정인데 애벌레 먹고 천둥번개 무서워하고 그리고 아기를 인간의 아기를 바꿔치기 합니다. 체인젤링이라 그래서 그런 걸 하는 게 트롤인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이야기는 아주 좀 뭐라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무섭게 생긴 외모, 그러니까 트롤처럼 생긴 외모의 여성이 공항에서 공항 검색대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성이 왜 있냐면 이 사람은 냄새로 감정 같은 걸 읽어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고 잘 숨겨와서 검색대에 안 걸려도 이 여자가 느끼기에 냄새가 이상하면은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뒤져보면은 아동 포르노 같은 게 나와요. 그런 사람인데 이 티나가 자기랑 굉장히 비슷한 흡사한 외모의 남자를 거기서 만나게 되고 그 남자에게 알 수 없는 끌림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 트롤이라고 하는 원래의 자신으로 돌아가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가 경계선이라는 영화입니다. 예. 굉장히 독특하고요. 요즘 판타지 영화예요? 판타지 그쵸? 예, 영화겠죠. 네, 판타지죠. 네, 현재를 배경으로 한 판타지 영화라고 볼 수 있죠. 예. 그 이 감독은 이제 이란 출신인데 이제 덴마크 가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만약에 이제 데이비드 린치를 영화를 조금 즐기시는 분이라면 아마 린치. 이 영화를 네. 무지무지 좋아하시지 않을까. 네. 데이비드 린치 그 머롤랜드 드라이브. 네네. 네. 아, 와. 아, 진짜 별로야 그거. 아, 별로라고? 아, 그런 거는 진짜 법적으로 금지시켜야 됩니다. 아, 근데 저희가 이제 지난 아이고. 크리스마스 때 머롤랜드 드라이브를 그 뭡니까 그 영화입니까 뭡니까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전 보냈거든요. 크리스마스 때 머롤랜드 드라이브. 아유 너는 진짜 안 돼 그런 영화는. 이거 무슨 낙서보다도 못해요. 낙서보다 못하다고요? 네. 뭔 얘기를 하는 건지 뭐 어쩌자는 건지. 아이고 지적 무장을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좀 피곤하긴 하죠. 아유 그건 아닙니다. 딱 한 네. 번만 보셨죠? 한 번 봤죠. 한 번 더 보세요. 한 번 더 봐요? 네. 그러면은 와, 되게 재밌게 이걸... 재밌을 거. 아 그러니까 또 봐. 처음에 이해가 안 됐던 게 막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근데 이 영화도 네. 최영님 보시면은 네. 낙서반도 못하다. 아, 야, 그런 이런 갖고 오지 마. 경계선. 갖고 오지 마. 제가 최용님을 좀 고려를 했었어요. 네, 네. 아니, 안 보는 게 좋겠다. 이불 찢어버리기, 네. 이불 찢어버리고 싶은 영화 중에 가장 개성이 강한 영화 중에 한 편. 아, 그래요. 네. 엄청 개성 있는 작품. 네, 뭐. 아, 제가 아까 그 아버지와의 추억이 없다는 발언에서 아버지가 좀 서운하시겠다는 글들이 많이 올라와서 아예 뭐 그냥 방송용으로 한 거 아버지 50 들어갑니다 오늘. 성공했죠. 아이고 이제 아 그럼 생각해 보니까 추억이 많아 또. 아빠랑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워낙 또 재밌으신 분이라. 아 웃겨 네. 우리 아빠. 네. 웃겨요 진짜. 자, 아니, 뭐 아버지도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아 웃겨 머리에 날아가가지고 웃긴 분이야. 네. 50 들어갑니다 50. 네. 자 저희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예, 그 오늘부터 추천작을 아마 같이 정리해서 올리는 모양이니까요. 아 그래 그러면 형도 하나 해. 뭘 해? 이번 주 못 봤어 나는. 야 저어라 방송. 뭐하냐? 못 봤어. 시간이 그 너무 지났어요. 네. 아... 할 게 없는 거 아니고. 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뵈는데 네 분 먼저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네. 네 아, 오늘 뭐 좀 네. 너무 내용이 풍성하다 보니까. 아 뭐 이런 날도 있어야죠. 네, 싸움이 없었네요. 그런데 웃기진 않았지만 재미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한 3알도 못 알아들었지만. 네. 아무튼 뭐 네 분 그런 식으로 대화할 거면 네 분이 그런 대화를 하고 들어오세요. 네. 사실 오늘 영화는 너무 다 좋은 영화들만 추천하다 보니까 싸우기가 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나한테 네. 수준 낮다고 욕해야 되니까 얘네들도 알아듣는 척하느라 혼났을 거야. 나 수준 낮다고 욕해야 되니까 아유 알아듣는 척하느라고 야 니들 하면서 검색 막 하면서 막 다 보인다 다 보여. 아이고 어려운 게 이렇게 있었나? 아이고 또 겁먹. 맨 처음에 오지 그거 말고 난 오지는 어려운다는 사실 아 오지 난 처음 들어봤어요. 난 처음 들어봤어요. 네. 아, 오지 장면이라고 저는. 아니 그거 뭐 그건 아니 영원... 야동 보면 그 하나의 장르잖아요 오지. 나 몰라. 못 봤어요 저는. 네. 네? 아 단체로 하는 걸 오지라고 해요. 네. 장르 아까부터 계속 걸리는데. 아니 키워드는 단체 단교. 이렇게 검색하지. 때 이렇게. 때 아 때 아 때가 아, 때.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그러한 그거를 야동의 거예요. 네. 장르를 오지 이렇게 부르죠. 아, 어느 하나 말이에요? O R G Y 그게 이제 영어죠. 속어야? 네. 아니 그
있는데 로마 그 라틴어에 맞겠지만 영어로 영어죠. 그러니까 소거냐고 때, 소거. 네. 아니에요. 정식 용어입니다. 아, 있어. 네. 정식 용어를 말하는 죄송합니다. 그 우리말로 네, 풀어야 되는데 외국어로 했었는데 그냥 보편적인 성문화였대요. 네, 로마 시대 때는. 남교로 칭하면 네, 너무 네, 단순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오지라고 했는데 아, 맞습니다. 네. 조금 조심하겠습니다. 네. 진탕 먹고 마시면 난잡하게 네네네, 노는 잔치를 오지라고 하네요.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었 죄송합니다. 네. 뭐 얘기해. 아니 죄송해. 너도 좀 아니, 아, 더러워지자. 아, 저 정확한 표현을 하신 건데 왜 그렇게 반응하시냐. 아. 예. 네, 자 이제 네 분 주말 잘 보내시고 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